자, 여러분들 7월 모의고사 보느라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실력이 좋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평이하거나 또는 뭐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이 난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 않았나라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들이 없었죠. 새로운 것들이 없고, 보기와 선택지를 보면 거의 정답이 다 보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보다는 7월 학평이지만 문제가 논리적으로 깔끔했다. 그래서 문학에서 보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문학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논리적으로 푼 친구들은 20분 안에 다 들어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작품들이 EBS에 있고 흔해서 쉬운 것이 아니라 보기라는 걸 통해서 내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쉽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오답률이 문학에서 한 5위까지가 한 3개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전소설에서의 보기 문제, 감상 문제. 근데 이그 보기 문제를 보면 이미 오답률 1위인 그 보, 저기, 감상 문제는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지문 안 가도. 아직 요런 논리 체계가 안 되고 있고, 보기, 문학이라는 건 결국은 비문학이거든요. 보기라는 조건을 잘 읽고, 보기라는 것이 곧 논리적 조건이다. 이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게 선택지다. 요두 개를 우리가 결합시켜 본다면 이 문학 작품의 핵심은 이미 다알수 있다. 그럼 이 핵심을 판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문제도 이걸 기준 삼아서 풀수 있다. 그게 바로 이번에 대표적인 다 고전소설에서 오답률 1, 2를 다투고 있는 보기랑 감상 문제인데 보기 보면 감상 문제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또 현대소설 같은 경우도 보기 문제 보면 서술 방식 문제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설 지문이 길지만 우리가 바로바로 보기 가지고 두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고 깔끔하고 그래서 문학이 상당히 쉬웠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직도 문학을 이렇게 풀고 있지 않는 고3들이 있다면 빨리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수능 때는 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점점점 수능 문학이 체인호 개인적으로 보면 쉬워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품들하고 크게 상관없고 암기된 내용이나 배경 지식을 전혀 원하지 않고 EBS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논리 체계로 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런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문학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독서 영역 같은 경우도 쉬웠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았는데 경제의 보기 문제랑 인문지문의 보기 문제가 오답률 5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들 역시도 지문을 잘 읽었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또 하는 방법이 하나하나의 문장을 뜻풀이를 하거나 또는 배경 지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가 첫 문장을 봤을 때 이미 이 단락에 나머지 문장들의 핵심은 뭐기 때문에 난 이거를 예측하고 핵심을 골라가면서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단락을 다 읽었으면 첫 단락을 기준으로 나머지 단락 내용의 핵심이 뭐가 나오고 뭐를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저의 해설 강의를 보시면 얼마나 비문학을 쉽게 쉽게 읽어가고 읽고 정리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정답으로 나온다는 걸 캐치하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독서는 이번에도 역시 깔끔하고 굉장히 쉬웠다. 쉽게 말하면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지문이 굉장히 짧고 깔끔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짧든 쉽든 간에 제가 보여지는 그 강의, 제가 인문 지문하고 오답률이 들어가 있는 경제 지문만 해설했거든요. 그것들만 보더라도 야 어떻게 읽는지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예측하면서 읽은 것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문학하고 비문학은 반대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문학은 보기 선택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야 문학 작품이라는 메타포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는 내용을 보기라는 기준을 통해서 50만 학생이 똑같이 풀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한 후 정답을 맞춰가는 거죠. 비문학은 독서, 이 지문에서의 핵심이 다 있고 이 핵심을 토대로 보기 문제든 어떤 문제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영역에서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 반대로 저는 이렇게 보기 문제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어차피 보기의 내용은 윗글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윗글을 잘 읽었다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독서 영역도 크게 어렵지 않고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매 화작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화작은 역시 독서 영역처럼 풀면 되고요. 언매 같은 경우도 다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언매의 어떤 기본 개념을 토대로 새롭게 주어진 사례들을 응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단순히 문법적인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문법 요즘 추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푸는데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강조하는 바 국어 수능 국어는 문학 어떤 작품의 지식도 EBS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없고 열심히 배운 비문학 지문이 이과생들한테 유리한 지문 문과생들한테 유리한 지문들은 절대 안 나온다. 주어진 조건들을 내가 읽을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부 방법을 지금 자료를 보고 있고 뜻풀이 받아 적고 있고 이런 방법론을 논리를 모른 채 모의고사만 풀고 있다면 이제 여름방학을 계기로 공부 방법을 빠르게 바꾸십시오. 바꾸지 않는다면 발전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나 하락을 해요. 왜? 수능날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방법으로는 그 논리를 꿰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논리를 익힌다면 논리라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7호를 잘 봤다고 하더라도 해석하기를 꼭 보시고 나하고 접근하는 논리가 다르다면 고쳐보시고 좀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면 상당히 쉽네? 그럼 빠른 속도로 여름방학부터 집중적으로 논리 공부를 해서 문제풀이, 단순히 문제풀이 EBS 하는 걸 접어두고 논리를 통해서 접근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들의 어떤 핵심은 이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하고 혹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걸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7호를 다시 토대로 방학 동안에 어떻게 제대로 공부할 것인지 올바르게 공부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